이 아이들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수업을 음악화했어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뮤직스테이션이라고 읽었지만 사실은 지랄리피케이션.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허허 지랄을 허. 2019년도에 수업 준비에 하도 같이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허허 시작. 저들에게 지랄을 허허허. 그러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재앙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재앙이 일어났어요. 제가 퇴임하고서 몇십 번을 다녔나? 전국 제주도를 네 번 갔어요. 뭐 강의하러 왔냐? 낯선 행동의 이유. 제주도 아이들이 낯선다. 왜? 저 아이들이 지랄의 기회를 달라는 몸부림이다. 저는 노래로 만드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에너제틱한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식의 스타일이 제 수업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나대는 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미쳤지 저게. 걔네들하고 수업할 때 제 기가 빨려. 그래서 아 바꾸자. 수업을 바꾸자. 얘네들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노래를. 좋은 장 속에 꽃가 있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좋은 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증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랑이란 후후후후 뭐입니까? 사랑 인체 또 사랑 아니면 위치 오브위치 위치 뒷문장소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자,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게 이걸 좋아 제일 좋아하는 애들은 하나도 아니야. 내 사실 상반 애들이 통쾌해하는 거야. 왜? 쫙 모든 게 다 관계대명사에 관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풀려나가잖아. 그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상반 이건 하반 목소리 아닙니다. 정말로 즐기는 건 상반 애들이에요. 두 문장 속에 시작.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랑이면 후훈훈 사랑 아니면 위쪽위치 뒷문장소 역할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네. 여기 이따가 이제 1학년 부장님한테 내일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집에 가져가셔. 방학 때 이거 눌러보세요. 저는 관계대명사 송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심지어 천호 중에서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 시강을 들어갔는데 얘들아 영어 선생님 모셨다. 그 반 회장이야. 우리 선생님한테 관계대명사성을 불러드리자. 대답 없이 이러고. 근데 애들이 전부 또 문장도 같은 명사. 근데 그게 서술용 1번이었죠. 그 무슨 말을 못하고 나는 전전긍긍하고 가만히 표정 관리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위치를 쓰는 것이 시험 문제 터지면 1번이었고 80%가 맞췄어요. 네. 재판부생 처음입니다. 80%. 축하한 숫자 알파벳 못 붙이고 이 뭐 미니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외지 말고 표현해라. 교과서 문장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종이 받으시죠? 종이. 제가 첫 시간에 애들에게 첫 시간에 나눠준 3월 2일 날 첫 시간에 나눠주는 OT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3월 2일 첫날 이 그림 사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런 수행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 평가를 하시면 그 모든 결과가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의 추천서로 갑니다. 근데 가만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기는 썼지만 그 내용은 누가 다 채웠어요? 학생들이 다 채웠죠.
다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한 거를 한 문장으로 맨 마지막에 요약한 줄만 딱 했어. 추천서 이렇게 쉬운 게 없죠? 네, 같이 읽어보신 맨 마지막 문장. 학생의 시작, 학생의 창의력, 인식의 열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는도 추천합니다. 만약에 체육을 하는 학생 같으면 아까 윗몸 일으키기 한 거 영상 캡처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엑서사이즈를 5분에 걸친 수행평가로 하였음 따라서 체육학도로서 훌륭한 체육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얘는 수원대 미대. 그러니까 미대 추천서를 영어 선생님이 써줬다. 이런 것도 겨울방학 때 이 선생님이 굳이 지금 뭐 생활기록도 쓰려고 그렇게 바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사 그냥 생활기록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지. 교과세트 복사해서 딱 그럼 끝. 그 생활기록도 세트도 끝내고 또 추천서도 끝낸다. 누구든지 원하는 학생은 제가 추천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영상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이 이제 노트 문장 속에 관계대명사 속 그냥 막 찍어서 전문 선생님들 20, 30대 선생님들은 시도해 보실 때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이에요.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막 찍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찍어서 그냥 그 시간에 올리는 날. 그런데 애들이 집에 갈 때쯤이면 휴대폰 받자마자 야 이 몇 반에 누구다 이거. 이거에서 수업이 날로 먹는 거예요. 왜냐 조회수가 저 어떤 애들은 200, 어떤 애들은 1200이 넘어가요. 하룻밤 사이. 정교수님 8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모자이크 처리용으로 이런 거 사다 줬어요. 이거 어디 가면 사실 수 있을까요? 다이소도 있고 천호동. 네, 이번 겨울에 꼭 가보세요. 천호동에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이렇게 천호대교 들어가면 만국 골목이 있어요. 거기가 수업 아이디어의 천국이에요. 저는 가게 가서 수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봤습니다. 네, 창신동까지 가실 필요 없고 천호동. 네, 그리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이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 깨울 때 쓰는 북입니다. 이게 남학생이 아니 남교사가 여학생을 이제 건드려 깨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그냥 귀에다 대고 딱 틀어주면 애들이 자다가 눈뜨기 전에 웃어. 이게 이제 뽀로로의 신기해요. 아 그러니까 뽀로로를 일명 뭐라고 한다? 뽀로로를 뽀통령이라 가히 그렇게 부르기만 합니다. 자 아까 관계대명사 썼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남학생들이 이런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여학생들은 뭘 좋아하냐 여기 제가 여학생들이 카드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써보세요. 자, 역할 분담하셔서 한 단어씩 단어와 뜻.
제도가
교육부에서는 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목 공교사가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에이, 됐다. 이제 학생의 교사에서 선생님들의 컨설턴트가 되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선생님들 너무 노력해.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긴장을 해. 피로가 다 안 풀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쉬셔야 돼. 쉬시는 방법을 잘, 선생님만의 방법을 택하시고요. 저희 집사람은 쉬시의 방법으로 올림픽공원에 아쿠아로빅을 했습니다. 아쿠아로빅이 물속에서 이제 에어로빅 하는데 관절이 안 좋거든요. 다.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갑니다. 저녁도. 체력도 체력이고. 자기가 건강해져야 애들 골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애들이 자꾸 낯선 행동을 하니까 더 이상 선생님이 못 견디고 그래서 얘를 때리고 싶대요. 그러다가 문득 아, 내 연봉은 내가 진짜 요즘은 애들 때렸다 그러면 연봉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셨다. 오토바이 잘 쉬시고 저는 맨날 아차단 갑니다. 방이 천원에서 수업 끝나면 저처럼 또 내정거생인가 아차단 되게 광나력이 내려서 이렇게 공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 지금 한강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김밥에다가 막걸리 한 통에다가 이제 저녁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 막걸리를 한 통 사가는데 막걸리가 쏟아지면 거의 패닉이 와요. 가장 안전한 공간을 찾았어요. 어디일까요? 등산을 하고 그러면 절대 쏟아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수업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런 선생님들 계신데 그래가지고 방학이면 연습 찾아 산발리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서울사대부고 최인영 선생님의 필기예요. 판서야. 이분은 판서의 달인이에요. 그 판서의 구조화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죠. 그냥 애들 필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선생님이 다 해놓으면 뭐가 안 하면 돼? 사진만 찍으면 뇌에다가 다 가져. 그러니까 그래서 1년 이상 버텼다 하면 선생님만의 어떤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거 하냐고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걸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조금씩 더 해서 책 한 권 내셔라. 조직에 계시고 먹고 드시면 안 돼요. 책 한 권 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이건 아름다운 수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은 생활지도 우울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네, 아 제가 또 시간을 칼같이 1분 남기고 네, 지금 일하시는데 방해돼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오늘 수업은 뭐뭐다 왜냐면 누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집에 가서 이거 드려요. 엄마 오늘 강의는 여기 다녀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다 보셔. 그러니까 참 치매라는 게 힘든 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잠시라도 좀 즐거움을 가지시라고 제가 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궁금하신 거 질문?